4월 20일, 오늘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어제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주변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황구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삭발에 나선 사람들. 이들은 모두 전국에서 모인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입니다. 가족 구성원인 발달장애인의 전생의 돌봄을 오로지 가정이 도맡는다며 국가를 상대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삭발식에 강원도에서는 30여 명이 참석해 이 중 3명이 함께 머리를 밀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의 그 어른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없는 사람 취급을 했었었고 결국은 그런 정책, 그런 환경이 제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은 장애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립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지적장애와 자폐를 가진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낮시간 프로그램이나 일자리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운영되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중단돼 발달장애인 대부분은 온종일 집에만 머무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엔 학교를 가고 치료 프로그램을 받으며 낮 시간을 보내지만 성인의 경우 각종 지원이 끊겨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평생교육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학년기에 집중돼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기에도 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새로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한 해 평균 14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의 증가율로 보면 많은 분들이 장애 등록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분들이 장애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의 안내를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어렵다, 힘들다란 말은 많지만 정작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